다리 있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거? 이거? 어슬렁, 어슬렁. 걷는 거 보니까. 옷방이 자기 집이구나. 언제 생겼어? 어, 그러네. 계속 보호자님을 쳐다보네. 안 돼, 안 돼. 앉아. 아, 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리고 강아지들한테도 계속 이게 격리를 시키는 상태니까 좀 못할 짓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쿠키랑 슈는 이제 노견인데 나이도 이제 많아서 좀 보호해야 되고 좀 쉬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좀 다견가정을 이루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아요. 네, 이게 걔들 생각에는 어쩌면은 내 것을 나눠주는 건 가끔씩은 이제 뺏긴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반려견은 얘랑 사이가 좋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애정의 비율이나 주는 빈도를 잘 생각해서 이렇게 좀 주시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애정을 다 퍼주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친구를 좀 편애하는 경우가 생기죠. 아, 있죠, 있죠, 있죠. 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어떤 친구들은 계속 내 애정을 뺏긴다라고 느끼게 되고. 개는 개를 좋아하지 않고 사람을 더 좋아해요. 개는 개를 좋아하지 않고 사람을 더 좋아해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들끼리 좀 무조건 싸워요. 맞아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예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치, 늘 다 좋을 수 없지. 싸워요. 맞아요. 전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개 많이 키워봤잖아요. 세 마리, 네 마리 있을 때도 갑자기 와! 이렇게 해. 나가보면 싸우게 자기들끼리. 예상을 하시지, 왜? 예? 예상을 하시지. 몰랐죠. 봐봐요,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로 겪게 되는 거예요. 선배님도 이제 그 보호자님이 몰랐을 것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가서 그럼 가서 뭘 해볼까요? 가셔서 도현님이든 형님이 이제 강아지 안고 우리 배드민턴 테리어 바비가 좀 왔다 갔다. 아, 갔다 어떻게 하는가? 예, 예, 예. 또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좀 사람에 대한 친근함이 있는지. 그렇죠. 그건 뭐, 한번 그것도 한 좀 보고. 혹시나 좀 너무 싸움이 심하다 싶으면은 좀 분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네네. 강아지들 좀 싸움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 그러면 제가 가서.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왜 입으세요? 더워요, 오늘. 아니, 아니. 더워요. 아니. 물릴까 봐.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만만치 않아요. 그럴까요? 예. 하긴 또 아들 입을 물었다고 하니까 무슨. 아주 그래. 봤어요. 아, 네. 아, 보고. 야, 얘구나. 네, 네. 얘가 슈죠? 네, 슈. 얘가 마비. 네, 네. 아니, 저, 외부 사람들 오면 뭐, 아이디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좀 던져놓고. 네. 일단, 저, 우리 냄새를 좀 맡게 하자. 좀 하게 하고요. 우리가 신근감을 주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꼬리 보니까 뭐, 굉장히 반기는 꼬리인데. 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네. 둘이 많이 싸우더라고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쓱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은 쿠키는 방에 있는. 네네네. 네, 네, 네.
아주 뭐 좋네요 여기. 그러니까요. 산책 강아지 산책하기 참 좋은데. 네, 동네 가서. 아, 이 오늘도 화내고 말았다는 그런 무슨 책이냐. 아 이거 애기 그. 예? 육아서적이에요. 육아서적. 깜짝 놀랐어요. 내 얘기하는 줄 알고. 오늘도 화내고 말았습니다. 아. 오늘도 화내고 말았습니다. 이 개들이 올라오라고 이 둔 거죠? 네, 네. 이 개들이 소파 위에 올라오게 만드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제 올라와도 되는데 이제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오고 내려가라 할 때 내려가야죠. 네.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 좋아하네. 14살이라면서요. 아 얘가 12살이고요. 2살. 그리고 2살. 그리고 저, 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얘 너무 귀여워. 이 원래 털을 이렇게 깎았던 겁니까? 네 맞아요. 그죠? 아, 얘는 미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매력이. 매력이 많이 바뀌죠. 인기 엄청 많아요. 어머, 얘가 오니까 또 얘가 왔네. 그럼 혹시 가족분들 계실 때 말고 저희처럼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와 있어도 네. 서로 싸우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적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친정엄마나 동생이나 친구들 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분들 오셨을 때 앉아 계실 때 슈가 이제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딱 앉아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바비가 슥 쳐다보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으르렁